자, 지금부터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볶음에 들어갈 재료는 물오징어 한 마리고요. 고추장, 고춧가루, 파마늘, 생강, 홍고추 하나, 풋고추 하나, 양파 이렇게 양념과 함께 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를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길이는 4cm 정도, 4cm 정도 맞추시고요. 혹은 1cm 정도 네, 맞춰서 썰어주겠습니다. 양파 썰어주시고요. 풋고추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홍고추도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짜투리는 다져서 양념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것만 다져서 양념으로 쓰겠습니다. 대파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이제 오징어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오징어 아래쪽에 이렇게 배를 감아서 내장이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배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오징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배를 발라주신 다음에 뒤쪽을 잡아서 내장과 몸통을 분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눈 밑으로 이렇게 잘라서 내장과 다리를 분리를 해주시고요. 내장을 제거한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껍질 쪽으로 칼집을 좀 넣은 다음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자, 날개 쪽도 이렇게 살짝 머리 부분에 칼집을 넣은 다음에 뒤집어서 오징어 길이대로 칼집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0.3mm 정도 직각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자, 직각으로 넣은 오징어를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칼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볶음의 크기가 4cm여야 되기 때문에 폭 1.5, 길이 4cm여야 되기 때문에 4.5cm 길이로 이렇게 2등분으로 나눠주시고요. 폭은 2cm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안쪽에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다리는 4.5cm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에 고추장이 사용이 될 거고요. 예,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 좀 넣어주시고, 설탕, 참기름. 생강도 다져서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제 고추장 그리고 후춧가루 약 오징어 볶음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징어 볶음에 지급되는 이 소금은 양념에 쓰라고 지급되는 게 아니라요. 오징어 껍질을 벗길 때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면 손에다가 소금을 살짝 묻혀서 껍질을 벗기게 되면 껍질이 잘 벗깁니다.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오징어 볶음을 볶아보도록 할 텐데요. 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아주시고요. 오징어를 넣어서 양념장을 나머지 양념장까지 넣어서 오징어 볶음을 볶아주시면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이제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접시에 담아서 오징어 볶음을 완성을 하였는데요. 오징어 볶음을 볶으실 때는 불이 센 불에서 재빠르게 볶아주셔야 이렇게 물이 생기지 않게 오징어 볶음을 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징어 볶음을 완성하였습니다.